네, 저희 진원무역은 1964년서부터 시작한 한국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농산물 무역회사 중에 하나입니다. 모든 과일들을 수입하고 있고요. 또 특별히 호주로부터는 오렌지, 레몬, 망고, 체리, 그리고 포도를 수입하고 있습니다. 한국과 호주 FTA가 됨으로 인해서 많은 과일들이 수입될 수 있고 그 과일의 수입에 관세가 0%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. 한국의 수입과일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 중에 있습니다. 그러한 이유는 한국 소비자분들이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새로운 것을 찾고 있고 좀 더 맛있는 것을 찾고 있고 또 특별히 차세대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좀 더 건강한 것을 주기 위해서 좀 더 안전한 것을 주기 위해서 다 보니까 이런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. 저는 호주의 안전하고 정말 맛있는 이 과일들이 한국 시장에 그렇게 정착되기를 바라고 지금 호주하고 FTA가 됨으로 인해서 특별히 더 물량이 늘었고요. 그리고 앞으로도 더 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